하는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길었던 실적 발표 구간을 지나 드디어 엔비디아 실적 공개의 날이 밝았습니다. 엔비디아를 둘러싼 포모 현상이 거세게 일었던 만큼 투자자 모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실적 발표를 대기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걱정이 무색하게 엔비디아가 기록적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오늘 지수 흐름 살펴보면 장중 엔비디아 실적 경계감과 FOMC 의사록 공개의 낙폭을 키웠던 주요 지수는 장 막판 매수세가 몰리면서 하락분을 일부 되돌렸습니다. 결국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0.13% 상승하면서 양전에 성공했고요. 나스닥 지수만 0.32%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도 대체로 장 마감 전 상승세로 전환했죠. 다만 오늘 시장의 하이라이트 엔비디아의 주가를 살펴보면 오늘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3%가량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에 다시 매수세를 끌어줄지는 잠시 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시총 10위까지도 보면 메타는 0.68%의 낙폭을 기록했고 신고가를 갈아치우던 일라 일리니는 1.29% 떨어지면서 최근 조정을 거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올해 들어서 50% 가까이 상승한 엔비디아의 실적 보겠습니다. 일단 매출과 주당 순이익 먼저 보면 매출은 엔비디아가 지난번에 발표한 전망치 200억 달러를 훌쩍 넘어 221억 달러를 기록했고 주당 순이익도 5.16달러로 나오면서 전년 대비 7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AI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지려면 엔비디아가 꽉 잡고 있는 데이터 센터 사업 부문의 실제 성과가 중요한데요. 데이터 센터 사업 부문의 매출은 18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 분기 대비 409% 오르는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분기에는 전년 대비 279% 상승했었죠. 또 시장에서는 1분기 실적 가이던스도 전년 동기 대비 200% 늘어난 221억 2천만 달러를 예상했는데요. 가이던스마저 전망치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는 매출과 이익, 가이던스까지 모두 뛰어넘는 트리플 비트를 달성했습니다. 중국 수출 규제 영향에도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이를 뛰어넘을 만큼 탄탄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는 9% 넘게 상승 중입니다. 여기에 영향받아 오늘 침체됐던 반도체주들 AMD와 SMCI 등 모두 동반 상승 중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앞서 시장의 이목을 끌었던 이슈는 바로 1월 FOMC 의사록 공개였죠. 역시나 의사록에서도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가 드러났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둔화 과정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공급체인 완화 등을 이유로 물가 둔화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FOMC 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인사들은 인플레이션 하락에 더 큰 신뢰가 확보되기 전까지 성급한 금리 인하는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아울러 금리 인하만큼이나 중요하게 봐야 했던 것은 금리 인상에 대한 시도였죠. 월가에서는 다시 금리 인상의 불씨가 살아나기 시작했는데요. 다행히 의사록에서는 또 한 번 사실상 현재 정책금리가 정점을 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양적 긴축 감소와 관련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스탠스를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채금리는 20년물 국채입찰 이후 오름폭을 키웠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0.04%포인트 올랐고 2년물 국채금리는 0.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정책금리가 정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상승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배럴당 $77, $83에 거래됐습니다.